KBS 주말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이 시청률 30%대에 재진입해 주말극 1위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. 시청률 조사에서 닐슨 코리아 집계 결과에 따르면 13일 방송된 왕관의 식구들은 자체 최고 시청률 30.4%를 기록했는데요. 이날 방송에서는 과거 연인이었던 조성아와 김희정의 만남에 극의 긴장감을 높였고 아울러 최대철이 오만석과 김윤경의 관계를 알아차리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. 한편 이날 방송된 MBC 사랑해서 남준하는 시청률 10.2%를 SBS 열애는 시청률 7.7%를 기록했습니다.